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많이 도움이 되어서 급하게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연구실 활동, 그러니까 연구실 생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릴 겸 오늘 잠깐 방문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저 그래서 학부 졸업 우등 졸업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열심히 축하해요. 공부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 공부가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어요. 그 가치관이랑 되게 비슷했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강의 통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동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동기들보다 좀덜 고생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워낙 기계공학과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닥치면 다 문제를 많이 외워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미리 앞서서 이해를 했다 보니까 졸업하는 4학년 내내 동안 좀 문제는 덜 풀면서 좀 이해는 막 깊어져서 그래서 공부해서 시험 보고 과제하는 거에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허정범님께서 안녕하세요. 유치 관련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어 가춘표 열전달 유치학과 특강을 듣고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열전달 복습 중인데요. 너무 많은 도움 받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채팅 남긴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열전달 같은 경우는 정말 찍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전달을 공부한 지 되게 오래 됐기도 했고, 열 쪽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렇게 열전달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 4대 역학하고 열전달의 그 난이도의 갭은 진짜 많이 갭이 있거든요.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서 같은 것도 되게 길고 막 미국어 주제도 엄청 많고 빡빡하게 적혀 있고 한데, 막상 40강 정도에서 딱 마무리, 30강이었나요? 마무리 딱 짓고 나니까 그렇게 참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를 만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유도를 좀다 해드리고 했더니 이렇게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윤정원님께서는 학부생에서 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고민들을 객관적이면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제일 좋았던 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고, 선배님들과의 귀중한 멘토링을 볼수 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로 올해 2학기 한 학과 한 과목을 제외하고 올 레이프를 달성했습니다. 그 군대를 가게 되는 이유로 안준표님 강의를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링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기회공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기대할 것이고, 이렇게 또 좋은 성적 받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뿌듯하죠. 좋은 성적 받고 멘토링 통해서 좋은 자극 받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뭐랄까 좀 대단하신 분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 좀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좀 매력 있으신 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좋게 보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37도 디오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표 교수님, 올한해 좋은 강의, 좋은 멘토링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대생이지만 역포자였어요. 역학 포기자였는데, 개인적인 방황, 집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졸업만 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다시 마음잡고 아둥바둥 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제 강의를 만나게 되었고, 비록 4학년에 하는 재수 강의이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역학의 재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렵고 막막하고 덮어두었던 과목인데 역포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번 연도는 정말 재밌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진 못하지만요. 항상 진정성 있게 학생들을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잘 역학 포기자였는데
공부의 맛을 알게 돼서 새롭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이렇게 뿌듯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보다 어떻게 더 뿌듯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항상 제가 학부생 때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거를 누가 좀 도와주면 참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역학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이해 안 돼가지고 뭔가 비어 있어서 그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부분 그 벽을 못 넘겨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거를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그걸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막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다 그냥 무식하게 공부했죠. 그때 당시 유튜브 뭐 오픈 코스요, 막 지금처럼 좋은 강의도 없었는데 막 인도로 된 거 막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막 진짜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다행히 안 버리고 차곡차곡 쌓아둔 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그래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뭘 모르는지를 다 적어놔서 그거를 강의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학생들은 또 그걸로 도움 받아서 진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또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제가 2년 전에 이제 편입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김효 교수님 자리역학 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리역학 모두 강의를 들었고, 이제 다행히도 편입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전부 다 A번에 맞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의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좋았던가요, 강의가? 체험학 강의가 일단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뭐 KOCW나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제 강의가 좀 좋은 그런 이유를 학생 입장에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교수님께서 뭐 PPT나 그런 걸 이제 안 띄워주고 이제 직접 판서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명수학이랑 별까지 다 들었는데, 네. 공부가 재밌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진짜 재밌구나 라고 많이 느껴서 그게 좀 원동력이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눈물 날라 그러네.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 사람들이. 강의가 좋긴 좋았나 보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네, 저도 어떤 뭐 고민도 고민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니 뭐 근데 제 강의가 좋았다기보다 원래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네. 기획과 졸업할 때 학점이 4점이 넘으셨으니까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거지. 뭐 제 강의는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이지. 뭐.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전공 강의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다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준표님께서 멘토링도 진행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셔서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시는 게, 약간 미묘하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게 좀 보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막 어떤 학생들한테는 막 대학원 추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죠. 그쵸?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가족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결과로 이제 RPH를 한 공기형이 있거든요. 여기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되신 도움이 안 되었다. 추천해봤다고 했는데. 몇 명이 누구지? 궁금하네.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랑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죠? 선생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영상들이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주제들이 꽤 많아서 그냥 쭉 정주행을 했으면 쭉 정주행을 하고, 이제 그 이외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영상 자체를 제가 소스를 얻기엔 좀 힘들어서, 제가 두 영상을 봤을 땐 조금 어느 한 틀에서 내 의견이 맞다 이거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시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학생들 좀 뭐 각자 상황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용기를 가지고 매일 컨택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이 시간에 이제 안 돼서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을 하는 거라서 감사한 건 어쨌든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알게 됐죠. 뭐 시작하기 전에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멘토님들의 영상을 쭉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제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확실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봤다는 얘기군요? 네네네네. 근데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나와요? 고민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네. 뭐로 검색하니까 제가 나오던가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박사 이렇게 뭐 키워드 두 개를 친다든지 뭐 석사, 박사 이렇게 친다든지 했을 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나오는구나. 신기방기 좋습니다. 권준표 교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기계공학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유치학학을 좀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 친구가 교수님 유치학학 강의를 강하게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너 재미 좋았어요? 너 그 강의? 지금 강의를 현재 듣고 있고 지금 액주계 부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좋아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강의도 또 이렇게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학생 친구만 믿고 이렇게 뭔가 강의를 결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고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권준표 교수님 유니스터디 강의 듣고 알게 됐고요. 네. 그 평소에 유튜브에서 학생들 너무 진심으로 상담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응답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결국 대학원 가시는 분들 고민이 막 그렇게 큰 범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 영상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잠깐 부득이 전환도 할 겸 나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아, 제가 그 기계공학과라고 그 키워드로 이제 유튜브에 쳤을 때 네. 맨 상단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기계공학과라고 유튜브에 치면 제가 나와요? 네, 그 강의 하시던 게 나오던데. 아, 강의? 근데 그 강의 영상을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멘토링 하게 된 건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강의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멘토링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